커지는 산소 졸면서 집에 간다.
댄스 춤신 대전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저는 이런 무대는 과연 평가를 듣는 게 맞는 것인가? 그죠?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뭔가 또 다른 의견이 나올 법도 한데요.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자, 우리 박가희 위원님, 네, 지금쯤 이 두 팀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골이 지금 오싹오싹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등골이 오싹오싹할 정도다. 네, 아니,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리고 너무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양팀 다 그 뭐랄까, 저는 제가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히 리드하는 쪽보다는 여성 쪽을 많이 보는데 두 분 다 그 여성의 역할을 너무 잘하지 않으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우 고민이에요. 아직도 많이 고민이에요. 아무튼 네. 너무 예쁩니다. 자, 과연 우리 판정단 분들 등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실력을 봤기 때문에 식은땀이 등에 흐를 정도로 결과는 어렵게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 결과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강용재 네. 위원님 발표해 주실 건가요? 아, 발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려요. 네. 제가 떨리네요, 진짜. 네, 저도 떨려요. 예, 예. 얼른 해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백영수, 서애린 팀이 네. 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춤신대전 3라운드 준결승에서 바로 결승전의 티켓을 받으신 분은요, 백영수, 서혜린 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